질문해봐요. 몇 번? 6번이요. 6번은 성현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봐봐.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2의 A제곱이고 9의 3제곱을 3번 더했더니 3의 B제곱일 때 A 플러스 B야. 미안, 여기까지 못 봤어. A 플러스 B. 하은이 맞다고 해주고 승현이 맞췄어? 네. 4의 2제곱이고 여기 2라 그랬으니까 B부터 맞춰주는 게 좋겠죠. 얘는 2의 2제곱이야. 2제곱이지. 2의 2제곱의 2제곱이지. 그쵸? 그거를 몇 번 더해라? 4번 더해라. 그럼 곱하기 4지? 네. 4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2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2의 A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A값은 어떻게 될까? 얘랑 얘랑 곱한 거 더하기 얘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A는 6 나오겠죠. A는 6.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3의 2제곱의 전체 3제곱. 그럼 몇 번 더해라? 3번 더해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3의 B제곱이다라고 하니까 지수곱칙하면 B는 어떻게 나와? 얘네들이 곱한 거, 얘를 더한 거. 그래서 얼마? 7 이렇게 나오겠죠.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6 더하기 7이니까 답은 얼마? 13 이렇게 나오죠. 한우중학교 15년 기출문제입니다. 1차치필. 그 다음, 몇 번? 그 위에요. 그 위에 거. 원래 시험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와요. 이거 복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이게 그냥 돈 주고 다운받는 거라. 그냥 그랬거든요. 아, 남편은 돈 주고 원래 다운받아. 원래는 돈 주고 다운받아야 되는 거. 이거요? 네. 아니, 유로를 받을 수는 있죠. 이게, 잠깐만. 있는데,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무도 안 물어. 11분의 5와 15분의 1. 당황했어.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야. 11분의 5, 그 다음 15분의 2. 이걸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2015번째. 자리의 숫자를 각각 A와 B라 했을 때 이렇게 나. 그럼 이거부터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겠네? 그죠? 이거 순환수수 어떻게 나왔어? 나눠서 했어? 네. 하은아? 물어봤으면 이것까지 고쳐봤을 거 아니야? 이거 고쳤더니 뭐 나왔어? 쏘면 이제 푼 거야. 뭐 나왔어? 0.45땡땡. 4, 5. 4 땡, 5 땡? 네. 99분의 45, 정답이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 0. 0.13. 1. 3. 1. 2 땡인데. 2 땡? 90분의? 2 땡. 그 대신 빼줘야 되잖아. 아, 그런가? 다르지? 일단, 그 땡 안 한 자리 빼줘야 되는데. 90분의 11이잖아. 15분의 2가 나, 안 나? 내가 이거 하고 나서 빨리 고쳐보라 그랬잖아. 만약에 그렇게 고쳤으면. 90분의 11이지. 90분의 10이니까 돼야 안 돼. 90분의 11이잖아, 11.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거. 그럼 안 되지, 이거. 빨리 고쳐서 해봐야지. 빨리 고쳐보라 그랬잖아. 검사를 해봐야 돼, 그거는. 얘 60 곱하면 얼마 돼? 90분의 12지. 네. 그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0.네모네모 네. 1, 2인데. 여기 하나 찍어줘야 되지. 네. 근데 1 빼서 어떻게 해야 돼? 1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얼마야 돼? 3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럼 얘는 얼마야? 90분의 10? 아니, 미안. 0.13땡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순환마디 2015번째라고 그랬지? 네. 얘는 둘씩 나눠서 2015번째 홀수번째니까 얘 A값은 뭐 나오겠어? 4 나오겠지. 네. 나머지 하나 남으니까. 얘는 얘 껴서 2015번째지. 네. 얘 빼고 몇 번째야? 2014번째를 얘기하는 거지. 네. 요거 껴서 2015번째잖아. 네. 얘 빼고는 얼마야? 2014번째죠. 네. 뭐 하니? 순환마디 하나니까 그냥 3이네. 바보야, 바보, 씨. 그게 기계적으로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순환마디 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적. 얘는 그냥 3이죠, 2015번째는. 아이, 바보 같으냐고, 씨. A 더하기 3은 얼마야? 7. 7이. 하나 이해 갔어? 이거 고치는 거 검사는 해봤고. 네.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4번. 4번? 앞에 부분 많이 까먹어 놨을 때는 지금 들으면서 잘 기억을 상기시켜. 90분의 A를 약분하면 뭐가 돼요? B분의 1이 된대. 근데 이걸 약분한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고 A는 약분이 되는 수여야 되는 거잖아. 약분이 돼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지? 그럼 A가 약분된다. 90하고 약분된다. 90의 인수를 파악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90을 구하자. 손님수 분해하자. 분해는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 9의 18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A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앞에서 B분의 1이 나와야 되지. 그럼 A는 이것도 유한소수로 나오네. 그럼 A는 어떤 특징 갖고? 일단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A는 뭘 갖고 있어? 적어도 뭐는 갖고 있어야 돼? 3의 제곱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아무 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기역분수 나타내는 수가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수는 얘 또는 얘랑 약분될 수 있는 수겠지. 2 또는 5 또는 2 곱하기 5가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네. 그렇게 했을 때 단 A는 뭐래? 10 미만의 수래. 그럼 생각을 해봐요. A가 될 수 있는 수는 9 곱하기 얼마? 2. 9 곱하기 5. 9 곱하기 어떻게? 2 곱하기 5. 다 10을 넘지? 네. 그럼 1이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야. 9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A는 9라는 거지. A 9도 그냥 약분되면서 1 나왔고, B는 뭐 나왔고? 10. 10 나왔네. A는 얼마? 9? A는 9. 이거 18 마이너스 10. 답이 나왔네. 됐어요? 네. 몇 번? 1번. 이거 잠깐 스톱. 잠깐 8번 잠깐만. 얘들 8번 맞잖아? 네. 네. 8번 말장난에 속지 마. 내가 은는이 가면에 대해 그거 알려줬지? 네. 그거대로만 해. 알겠죠? 헷갈리지 말고. 10 몇 번? 선생님 잠깐 미안한데 무슨 거 볼까? 사각형 ABCD에서 사각형 ABFE, 사각형 EGHD, 정사각형 AD가 몇? 이거 쓰면서 해야 된다. AD가 4A 플러스 이런 거 1학년 시험 문제는 꼭 나온다. 2학년 시험 문제는 거의 나와 대부분. 좀 어렵다 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것도 참 보면은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거가 체크가 안 되면 일단은 안 보자.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힌트고, 사각형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야. 이거 넓이 구하려면 가로랑 세로, 이거 길이 알아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보냐. 저 정사각형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3A-1이죠. 저 3A-1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사각형이니까 다 들어간다 생각하고 다 써버려,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얼마야? 3A-1이죠. 얘 길이 나오지. 얘 길이가 얼마야? 4A-1에서 3A-1을 빼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된다. 그럼 A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A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써버려. 여기도 어떻게? A 플러스 2지. 여기도 얼마야? A 플러스 2가 되지. 여기도 얼마야? A 플러스 2가 됐고. 여기 얼마야? 3A 마이너스 1 그렇지. 3A 마이너스 1에서 얼마 빼줘야 돼? A 플러스 2를 빼줘 버려야 되지. 맞아. 그럼 얼마나?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 가. 네. 그럼 가로 구했고요. 세로 구했으니까 못 곱하기 뭐. A 플러스 2랑 2A 마이너스 3. 정사각형이라는 거가 포커스가 돼요. 그거 알고 인식하고 접근하는 거랑 조금 틀려요. 처음에는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라?
다 써버려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정개시키면 하면 2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번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고요. 됐어요? 얘 답 몇 번이야? 1번. 1번이야? 4번이라고 돼 있냐 혹시? 네. 내가 4번이라고 불러줬어? 아니요. 1번이라고 불러줬지? 지금 안 속았어요. 근데 틀렸어요. 아 진짜 다 맞게 써갖고서는. 이거 얘 속았어? 아니 그게 객관식을요. 1번 답까지 맞게 썼는데 2번이라 체크했어요. 아 나랑 조금 아닌데 2번이라 썼는데. 그 왜 이거 때문에 틀려버렸어. 나 헷갈려. 야 이 수학인데 헷갈릴 게 뭐가 있냐 이거. 이거 전개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되지. 그 다음 몇 번? 13번. 13번? 위에 올라가지. 이거는 질문한 사람이 없었던 거 할까? 네. 부정방정식이네요. 1차 방정식 해부하래요. 13번 이것만 하는 거지. 이거는 뭘 체크해놔야 돼? 자연수. 죄송합니다. 3x 플러스 2y 이건 얼마? 11이니까 2y는 11 마이너스 3x, y는 얼마? 2분의 11 마이너스 3x. 왜 고치긴 알죠? 자, 이 자연수 들어갈 테니까 하나씩 봅시다. 헤이게 수다라고 했어요. 자연수. x가 1일 때. y 값 얼마야? 3이고 8이니까 되죠? y 값은 얼마? 4죠. 아, 이거. 그죠? 근데 x가 2일 때. 될까, 안 될까? 안 돼. 2, 3은 6이고 홀수 나오지. 2의 배수는 짝수 해야 되네. 야수 2에 풀잖아. 그치? 네. 안 되겠지. 2까지 딱 해놓으면 눈치 빼야지. 뭐가 될까? 3. 앞자리가? 8. 그렇지. 3, 3은 2니까 얘 1이지? 그럼 뭐 들어가야 돼? 4 들어갈 필요 없고 5 들어가면 되는데, 5, 3, 7, 5홀수 나왔으니까 돼, 안 돼. 네. 안 되죠. 회계수 몇 개. 밖에 없다. 승현이 이거 왜 틀렸어? 원래 한 개로 썼었는데. 한 개라고 썼어? 1, 4를 안 하는 거야. 순서 그 규칙을 맞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할 줄 몰라서일까? 이거 문제 풀어보면 할 줄만 알아요. 뭔 줄 생각은 해. 근데 이거 틀리는 이유가 빼먹는다.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것 중에 빼먹는 게 생긴다. 그걸 빼먹지 않으려면 어떡해? 나는 왜 규칙을 갖고 뽑아내라고 했어.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에 경우의수라는 단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 규칙을 갖고 넣으셔야 돼.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1부터 넣으면 돼. 어디에다가 y에다가 먼저 넣을지 x에다가 먼저 넣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xy가 우리 저기 뭐냐 그 라이트 셀에서 많이 나왔던 보기 xy가 0 뭐였지?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랬나? 네.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0 자연수. 플러스 자연수니까 0부터 들어가야 되겠지. 그때는 절대 조심해야 돼. 뭔 말 하는지 이제 가자. 그 다음 몇 번? 서술이 없네. 이거? 1번? 네. 자연수 A에다 0.12 때문에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 0.12를 곱해야 돼, 이만. 이건 방점이 있고 방점이 없고의 차이? 곱하였으면 답보다 이만큼 작았다, 봐. A에다 얼마를 곱해? 저걸 곱해야 된대. 0.12 때문에. A에다가 0.12 때문에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뭘 곱했대? 0점? 네, 잘못해서 이걸 곱했대. 그치? 그랬더니 원래의 답보다 0.12 땡. 원래의 답보다 얼만큼? 이만큼 작았듯이 이렇게 생긴 거야. 맞냐? 0.12를 곱한 것이 원래의 답. 0.12 땡을 곱한 거 이만큼 작았듯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씩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잖아. 네. 아 깨달음에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진정한 깨달음은 아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어? 스스로 자책하면서 어떻게 세상에다 고개를 쳐박고 울지. 내가 미쳤지 이러고. 진정한 깨달음은 아 그게 연기질이야. 진짜 이거 싫어. 진짜 아야? 네. 안타까워하지 마요. 그거 안타까워하면 뭐야. 이거 틀리면 틀린 건데. 아니 그 아 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이거 어떻게 되냐? 100분의 A의 값을 갖다 구하라는 거야? 네. 에이, 얘는 얼마? 100분의? 12. 12A. 네. 얘는 90분의 11이냐? 네. 11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거든요. 됐어요? 네. 이해가? 네. 이들이 이렇게 풀었냐 이거? 네. 얘 한 번 얼마 곱겠어?
900 곱해진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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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곱하자. 알았어. 900 곱한 거 어떻게 돼? 네. 8, A는, 맞아요? 네. 900 곱한 거 얼마야? 110. 이거 110이냐? 네. 얘는 900 곱하면 1800이네? 네. 110 A. 큰일 났군. 여기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2A지? 네. 얘 넘어갔어. 그럼 이거 넘어갈게. 그럼 얼마? 1800이니까. 네. A는 얼마? 900. 이렇게 해서 구했어? 네. 잘했어. 여기 봐봐.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0.12A지? 얘는 0.12 땡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맞냐 안 맞냐. A 넘어가 봐. 그럼 어떻게 돼? 0.12A고 0.12A랑 0. 마이너스 0.12 땡 A랑 동전 계산하듯이 빼면 되지. 그러면 그것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지. 네.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잖아. 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해줘? 0.12 빼기 0.12 2 이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 어, 이거 빼면 되지. 뭐야? 0.00 2 빼면 되지. 얼마지? 900분의 1이지. 900분의 2가 900분의 2A가 2가 2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순환수수 바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웬만하면 쓰지 마. 잘했어. 그 다음 몇 번? 소수를 내주는 거. 네. 7분의 3을 소수로 놨다는 때 소수절에 번째 자리 숫자의 합을 갖다가 FN이라고 합시다. 뭐 나와요? 0.4, 2, 8, 8, 5, 7, 7 1. 그 다음에 N번째까지 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죠? 27 나오죠? 네. FN까지 합이다 그래서 235라고 그랬네? 네. 235를 뭘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지, 인사 봐. 아, 6. 6, 이건 203. 이게 합이잖아. 네, 6. 그치, 6으로 먼저 나눈 다음에, 6으로 나눠야지. 27로? 합이 27? 아니, 6으로? 아, 뭐 하냐, 지금? 6으로 나누는 아니, 잠깐만, 기다려. 6으로 나누는 게 아니지. 소수점 전에 n번째 자리 숫자의 합을 fn이라고 합시다. 이때? 아니지, 6으로 나누는 게 아니지. 승현이가 맞지? 235를 6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합이 나온 거죠. 235번째가 아니잖아. 번째였다면 6으로 나누는 건데 합이 235잖아. 얘를 뭘로 나눠야 돼? 27로 나누는 게 맞지. 얘는 27로 나눠야지. 27로. 합이 27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몇 묶음 나오는지가 나오겠지. 그럼 얼마 나오죠? 아, 9번? 9번이냐? 9번. 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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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너 전화하냐? 7번이요. 87에 56이고 8이 16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아, 근데. 맞아, 안 맞아? 네. 현재 같은 이름이 왜 19 이렇게 나오겠죠? 딱 근데. 잠깐만, 이거 너희들 나랑 풀어보지 않았냐? 아니요. 한 번도 안 풀었냐? 풀었을걸? 이거 어디서 풀지 않았냐? 철상에서 한거 어디서 봤지? 이거 그래서 제가 37로 해가지고 그래서 19번 37로 해서 맞아 맞아 네 어, 기억날 듯해 그래서 제가 이걸 27로 다시 근데 하한 중에 똑같이 넣은 게 나왔어? 순한 마디 얼마야? 4, 2, 8, 5, 7 하나 적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N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27씩의 합이 몇 묶음 나오는 거야? 8묶음 나오는 거죠? 네. 그죠? 27의 합이 8묶음 나오고 거기다가 19까지 더해줘야 되지. 네. 8묶음 나온 상태면 여기까지 8묶음이지. 여기까지 나왔던 게 한 묶음 해서 그러면은 19의 합이 나오려면 4랑 2랑 더하면 얼마? 6. 6이랑 8이랑 더하면 얼마? 14. 14죠. 14랑 5랑 더하면 19. 이것도 똑같네. 그럼 앞에 네 자리가 더 들어간 거지. 네. 27이라는 합이 8묶음 나왔다는 것은 6개의 순한 마디가 8묶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1단부가 6, 8, 48이죠. N을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 6개의 순한 마디가 8묶음 나왔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거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렇게 해서 52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마지막, 이거 2보다 2-2번에서 틀렸니? 네. 이거 뭐라고 썼어? 67? 왜 그렇게 나왔어? 6개의 순한 마디의 합으로 나눠줬잖아. 저기까지 말하는 얘기 19 더하고
여덟 묶음 나온 거 맞아? 네. 아, 그거 산 거 아니에요? 아, 아닌데. 19까지 더 하시면 해석을 해야, 해석을 하면서 해야지. 해석하면 잘 알았잖아. N을 구하는 거라는 건 뭘 구하는 거야? 번째를 구하는 거잖아, 번째. 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한마 네가 몇 번째에 합이 235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숫자 안에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섯 개짜리가 묶어서 17을 이룬 거니까 여섯 개의 순한 마디가 여덟 묶음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플러스 19가 나와야 되니까 어디까지? 4, 2, 8, 5까지 4개를 더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4를 더해주면 6, 8, 48에다 5로 하니까 48도 5로 하면 이제 52라고 하면 52 이렇게 해석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 27이 들어가야 될지 6이 들어가야지 헷갈렸다는 건 해석 없이 했다. 무슨 어떤 식에다가 뭘 대입하듯이 하려고 하지 마.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알겠어요? 밑에요. 또 있어? 순한 마디 5가 나오는 횟수를 구하셔. 여섯 개의 순한 마디가 몇 번 나왔을까? 여덟 번 나왔지. 네. 여덟 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네 개 나왔지. 그럼 봐봐. 4, 2, 8, 5, 5가 딱 걸리지. 네. 여덟 번에 한 번 더 더하니까. 네. 아홉 번 나오는 거지. 이해가요? 이거 봐봐. 8점짜리지. 분석 좀 잠깐 해보자. 8점짜리인데 세 문제로 나눴죠. 그치? 네. 배점 봐봐. 2, 4, 2로 줬지. 이게 8점이에요? 이거 8점짜리잖아. 아, 이거 좀... 7점으로 되어있는데? 어? 어디? 아, 소수령 2번. 이거 소수령 2번만? 아, 2번, 2번, 2번. 아, 소수령 2번만 소수령 8점이라 총 8점 되어있죠. 근데 세 문제인데 3, 3, 2도 아니고 배점 봐봐. 2, 4, 2로 줬죠. N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서. 여기서 놓쳐버리는 애들하고 똘똘 비고. 여기를 놓치나. 알겠죠? 나머지 여기 부분이 쉽다는 건 알고 있다든지. 내가 이거 순환마디 7자리 왜 알려준지 알았지? 네. 가끔마다 튀어나와, 이게. 그래서 자꾸 풀다 못해 애들이 외우고 있고. 애들 이거 배울 때쯤 되면 애들이 막 잘난 체 한다고. 잘난 체 하면 웃기지 말라. 말했으면. 나는 7뿐만 아니라 12라고 13, 17까지 알고 있다.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몇 번? 3번이요. 이거? 네. 몇 자리 자연수인지 불알이야. 처음에 10제곱을 갖다가 형태로 나타내죠. 이거 틀렸니? 형님? 아 모르겠어요. 이게 10제곱이 20제곱 아니었어요? 네. 이게 10제곱이에요, 10제곱. 20으로 보면. 10으로 봐요. 눈이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10인지 알지. 이건 10 아니야? 약간 튀어났잖아, 밑에도. 아, 의심 10. 아, 그러지 말고 왜 그래, 진짜. 야, 1이 이렇게 써주잖아. 이렇게 써주니까 당연히 튀어났지. 아, 미안하긴 한데, 아이, 참, 1등하게 있으면. 아니, 맞은 사람이 있어서 안 미안하셔도 돼. 아니, 난 이러면은 기출 칠 때 참 힘들어요. 이거 뭐야? 30은. 3 곱하기 15잖아. 네. 뭐 얼마나? 2 곱하기. 성인수분에 이거 10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나타내면 2의 몇 제곱? 10제곱, 3의 10제곱, 5의 10제곱. 성인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뭐 하라는 건지 몰랐니? 아니요, 알았는데 식이 안 세워졌어요. 아니,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되는데 왜 식이 안 세워져? 혹시 귀찮았던 건 아니고? 아니,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건지 몰랐어요. 식이 나 의심되는데? 아니, 혹시 축구하러 가기 전에 혹시 했었니? 아니요. 그럼 아니야? 네. 아, 축구 접었어요. 이거 네가 모를 정도는 아닌데, 이걸? 어? 아니, 현아리처럼 10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몰라도. 아예 빈칸을 넣는 게 아니야? 10이 의심 되는데. 그 다음. 이거? 밑에 거, 이거, 이거? 에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이 36에 5제곱, 이거 하나 뭘로 보여, 이거? 아니, 쟤 눈 이상해. 5야, 5. 아니, 왜요? 바보다, 진짜. 아니, 쟤, 아니야, 바보라고 그냥 진짜 6으로 보이나 봐. 5야. 아니야, 그 무슨 생맨 비슷한 그런. 아니, 누가 봐도 6인데? 5야. 누가 봐도 뭔데? 얘는 936인 거 어떻게. 얘 2제곱 곱하기 3에 2제곱 곱하기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 어떻게 돼? 3에 10제곱 곱하기 3에 2에 10제곱 곱하기 3에 10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기출이 다 지금 화질이 이럴 텐데 이거 나 기출을 못 줘요. 내가 이걸 편집할 수는 없거든. 이게 민금이 이렇게 뻔하니까. 네. 기출 정도는 해야지 단 준비. 이해가 안 가? 네. 이해가 안 해? 네.
그다음 이거 몇 자리 장수냐 이제 보자 이거야. 좀 봐봐. 얘는 아까 말했지. 2의 몇 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전체 5제곱이지? 네. 아니야, 안 맞냐. 네. 그 분에 2의 14제곱이지, 이건. 네. 2의 14제곱. 그다음 곱하기 30의 10제곱이니까 아까 5630이었으니까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이렇게 나온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약분되는 것들 약분해서 날려버립시다. 이거 바꿀게요. 10제곱, 10제곱. 자, 약분되는 것들 약분해서 날려보자. 3의 10제곱, 3의 10제곱은 날아가겠지. 네. 2의 10제곱, 2의 10제곱 하면 날아가지. 네. 2의 14제곱하고 뭐만 남아? 5의 10제곱만 남죠. 이거 갖고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몇 자리 수냐 이거 만들면 되죠? 네. 이거 기억나요? 지도 작은 걸로 묶어요? 큰 걸로 묶어요? 작은 거. 작은 걸로 묶어요. 지금 2 곱하기 5에 무엇으로 묶어? 10제곱으로 묶어. 뭐가 남았어? 2에 4제곱 남았어. 2에 4제곱 남았잖아. 그건 나머지는 어떻게? 많은 게 아니라 곱해야 된다. 곱해야지. 진짜 많이 가고 오냐. 네. 하나 2에 가한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얼마야? 16이지? 16 뒤에 공이 몇 개 붙으면 돼? 10개 붙으면 돼. 이것도 우리 해짜. 이것도 출산 중에 있었거든. 그 해에 출산과 하은이 짰나? 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 낼 것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라는 얘기야? 16 뒤에 공이 10개 붙으니까 몇 자리를 내가? 12자리. 12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7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9자리가 달렸던 것 같은데. 뭘 기억하네? 난 그랬던 것 같거든. 아니, 됐어. 뭘 확인해봐. 틀리면 칭찬이야. 틀리면 칭찬인데 확인하지 마. 이거 있어요. 47, 40의 7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이 n자의 자연수일 때 n의 값. 그죠. 답이 19자. 9는 맞았네요. 그 다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네. 또 뭐 몇 번.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네. 이건 뭐냐면, 이거 사실은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볼까, 잠깐만? 이게 뭐 나눠져 있던데. 볼게요. 이게 아마 칸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눠야 될 거예요. 뭔지 알지? 이거 쌓기 나눠. 네. 응? 너 애매한데.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여기 크다.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하면 잘못 직사각형이. 응. 애매한데 좀. 이거 어떻게 나눠줘야 돼? 저것도 하나 나와야죠.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 두 칸이냐 이거? 네. 두 칸이 뭐지? 이거 안 보였습니다. 네. 아니 이거 두 칸 아닌 것 같은데, 세 칸인 것 같은데. 뭐가? 아, 두 칸이야? 두 칸이 이렇게 커?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우선 안 했는데. 하세요, 네. 안 보여요. 우선 일단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는 좀 봐야지. 세 줄. 뭐 이쯤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림 같이 직류매체 모양의 상자들이 들어있고 상자 한 개의 가로 길이가 상자 한 개의 가로 길이가 몇? x 플러스 y 세로 길이가 얼마? ex 플러스 ex 마이너스 y 높이가 얼마? 2다 하나 그랬어. 이때 상자 전체 부피를 갖다 구하래. 이렇게 쌓여 있는 거에 대한 전체 부피를 갖다 구하라는 거네. 그죠? 앞에서 찍은 게 이런 모양이죠. 오른쪽에서 오른쪽 옆에서 찍은 게 이런 모양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쌓긴 한 거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까먹었어.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 뭐예요? 그거를 빨리 알려줘. 머릿속에서 돌려서. 숫자 이거 총 개수를 세야 되잖아. 네. 총 개수 어떻게 돼? 그거 위 거로 어 이제 누가 보면 배운 지 한 2년쯤 된 건 줄 알겠어. 중1 졸업은 했니? 대답 안 해 빨라? 밑에 그 전개를 그려서. 이거 그래야 돼 이거야 돼. 여기서 해야 돼. 근데 그걸 위에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그치? 네. 숫자 쓰라는 거잖아. 네. 맞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1학기 정도 2학기 초반에 배웠었던 것도 그걸 지금 자 해봐. 여기 몇 칸 들어봐. 한 칸. 하나.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어?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여기 두 칸으로 나눠야겠다. 이 세로가 네 칸 아니에요? 네 다섯 여섯 칸. 저 네 칸 아니에요? 다섯 여섯 칸. 네. 다섯 칸. 와. 세 개 네 칸. 아 그냥. 이런 씨. 짜증나. 왜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아무튼 뭔 말인지 알지? 아니 뭐 아, 근데 안 돼. 이게 위에서 찍은 거가 이거 가로가 네 칸인 것 같은데?
위에서 찍은 게 가로가. 아, 네네. 그거 한 줄 더 보여야 돼요. 한 줄. 한 줄 없습니다. 맞아요. 아, 됐어. 알아요. 뭔 말 하는지 알지? 네. 총 칸수 잰 다음에 어떻게? 부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까지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상자 계속 곱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애매하게 나온 것 같다고 내가 패스했어요. 알겠죠? 반면 좀 풀이는요. 내가 지금 당장은 못 해줘요.